맞춰라. 개인적인 미래는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랑 상관없는 큰 사건들은 바뀌기가 힘들죠. 예를 들면 영권 호텔에 10년을 못 간다던가 하는 뭐 그런 거. 진짜요? 농담이에요. 어머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나 벌써 가봐야 되겠어. 아이고 봐, 이거 봐. 뭐래도 가르쳐주고 가야지. 저 안 가르쳐줄래요. 맞다. 다다음 주 11월 7일 밤 10시 반쯤 밖에 한번 봐보세요. 멋진 구경 하시게 될 거예요. 에반. 미래도 모르는 게 의심은 많아갖고. 두 달 후면 내가 너보다 두 살은 많아져, 얘. 예수님 고비라니. 칠순잔치까지 하고 가야 되나? 아, 아줌마 뭐예요? 아줌마 때문에 지금 심한 소 쓰고 왔잖아요. 왜요? 아, 4천만이 보는 방송에서 MC한테 넌 짐승이다, 넌 망한다, 이게 아무리 방송이 아니래도 그렇죠.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가 있어요? 오빠 김신 싫어하잖아요. 난 그래서 마음 놓고. 싫어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, 씨.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죠. 같은 팀이고 동기인데 우리 프로 얼굴인데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, 제가. 아줌마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거라고요. 싫어해도 팀이니까. 오빠 잘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오빠라는 말은 계속 써야 되죠. 근데 그 미래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? 어? 아이, 저 갑자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오빠 그래도 내가 미래랑 같이 오빠 잘되게 하려고 막 애쓰면서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네. 그러니까 전세계야 그 꼬인 거나 빨리 푸세요. 에? 월세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. 아, 미치겠네. 누구 만났니? 박세주? 아님 김신? 둘 다 안 만났어. 왜? 근데 둘 다 만날 거야. 왜? 모르겠으니까 내 맘을. 야, 너 방송할 때 귀 막고 있었니? 김신 망한다니까? 그래서 마음이 아파. 짠해. 아이고 참, 성자 나셨네. 근데 김신을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맞아. 사랑 같은 건 절대 생활을 못 이겨. 내가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. 근데 세주 씨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. 사랑까지 할 필요 없어. 그냥 박세주가 너한테 푹 빠지기만 만들면. 뭘 어떡해. 내가 무슨 파마파탈이야? 아니 남자가 내 맘대로 막 꼬셔졌으면 내가 왜 여태 솔로겠냐고. 아줌마도 자신 없는 걸 나한테만 막 그래. 그래서 둘 다 만나겠다고? 야, 너 그 어장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? 연못에 물고기가 없는데 웬 어장? 난 체질상 남자 꼬시고 이런 거 잘 못해. 그냥 남자들 마음이랑 내 마음만 확인해 볼 거라고. 야, 너 그래서 누구부터 만날 건데? 구름만 좀 있을 거랬는데. 써나길 거예요. 아, 세주 씨 집 미근처라 그랬죠? 하긴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네요? 아, 미안해요. 아니에요. 할 일 없어서.